눈앞에 다가온 가을을 맞아 연예계를 대표해서 추남추녀로 변신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살살 녹는 달콤한 미소의 주인공 이민기, 하라의 발랄함을 담당하는 한승연, 애교를 담당하는 막내 강지영까지 이 세 사람이 훈훈한 남매로 거듭난 현장 지금 출발하시죠. 촬영 준비가 한창인 이곳에서 가을맞이에 나선 스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민기, 한승연, 강지영 씨 쪼르르 앉아서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촬영을 앞두고 설명을 듣고 있었네요. 브라운관에서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이민기 씨,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촬영할 곳을 미리 둘러보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헤어스타일링을 받고 있는 승연 양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 미니앨범 활동으로 쉴 틈 없이 바쁜 카라, 그래서인지 승연 양, 지연 양 모두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나네요. 저희 승연이와 저랑 멤버 중에서 두 명만 하는데요. 배우 이민기 씨와 함께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을 시즌을 촬영하는데요. 저번에는 여름이었는데 이번에는 가을 옷을 긴 티 입었어요. 근데 요즘에 비가 와서 긴 티 입어도 꽃게 좋아. 덥진 않은데 너무 습하죠, 요새 날씨가. 이제 좀 있으면 정말 더운 날들이 찾아올 텐데.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포즈를 연구하는 두 사람. 어때요? 오늘 멋진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봄, 여름, 가을.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는 세 사람. 세 번이면 친해져도 벌써 친해졌을 것 같은데 아직도 어색한 기류가 흐릅니다. 짝수가 아닌 홀수. 이보다도 자연스럽게 한 명은 남게 되는데 지연 양 담첩. 네, 이번엔 사이좋은 남매처럼 함께 포즈를 잡아보는데요. 두 여신과 함께 촬영을 하다니 민기 씨,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요? 많은 남성들의 부러움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함께 되는 게 많이 맞죠. 셋이 이렇게 바로. 지연 양의 단독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촬영할 포즈를 하나하나 체크하기도 하고요. 잘 찍어야겠다는 각오가 얼굴에서 보이는 것 같죠? 액션! 역시 카라의 막내. 가만히 보기만 해도 막내 특유의 발랄함이 전해오는 것 같은데요. 계획된 포즈대로 차근차근 촬영에 진행하는 지영양. 삼촌들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애교를 무한 투척하는데 애교하면 떠오르는 뿌잉뿌잉을 무찌를 초강력 필살기까지 선보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동생에 이어 이번엔 언니 차례. 승연 양의 애교 많이 못 보셨죠? 눈 크게 뜨세요. 승연 양의 숨겨놨던 애교 넘치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승연 양만의 귀여운 모습이란 차분함 속에서 두 번째 발랄함 아닐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민기 씨의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민기 씨는 매력적인 경상도 남자로 유명하죠. 경상도 남자가 부뚝뚝하다는 거 다 옛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민기 씨. 거기에 남성미 넘치는 모습까지,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번 광고를 통해 20대의 발랄함을 표현할 세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는 촬영장 분위기에 어색한 기류는 사라지고 친한 오누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남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웃는 모습이 닮은 세 사람. 진짜 남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우, 지영이! 야, 민기! 오늘 같은 세 사람의 모습을 큰 액자 속에 담는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소품을 이용해서 즐겁게 웃으며 촬영을 하는데 이민기 씨는 여동생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오빠의 모습이네요. 시간이 지나도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한가득. 점점 지쳐가는 촬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비타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의상으로 갈아입고 카메라 앞에 선 승연 양. 발랄한 헤어스타일까지 더해져 밝은 모습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지영 양도 귀여움이 파워업 된 것 같죠? 모델 출신의 이민기 씨, 그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가볍게 포즈를 바꿔가면서 일사천리로 촬영을 합니다. 다시 사이좋은 남매로 컴백한 세 사람. 화사한 오렌지 컬러로 패밀리룩의 종결자로 등극. 정말 세 사람이 친오누이였다면 우월한 유전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것 같네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훈훈한 비주얼 남매와의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온 이민기 씨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승현 양과 지영 양도 또 다른 곳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